지원아, 이거 둘 중에 어떤 게 나은 거 같아? 지원이 어떤 게 나? 네? 오늘 다이소에서 사온 다꾸 용품들 소개시켜 드릴게요. 일단 제일 먼저 깜짝 놀란 게 이거예요. 이거 숫자 스티커, 이거 9장이나 들어있는데 1,000원이래요 근데 색깔도 예쁘지 않나요? 원색부터 파스텔까지 너무 괜찮은 것 같은 거예요. 얘는 원형 숫자 스티커예요. 이것도 귀엽죠? 이것도 9장 들어있고, 이거는 이제 원색으로 들어있어요. 이렇게 해서 숫자 스티커 3,000원에 이만큼 엄청 두껍게 많이 들어있어요. 얘도 한번 구매해봤고요. 아, 얘는 포장지인데 크리스마스 다꾸할 때 좋을 것 같아가지고 한번 사와봤어요. 이것도 있을 때 사야지 나중에 크리스마스 시즌에 사려고 하면 이런 것도 없더라고요. 얘는 크리스마스 떼어쓰는 마스킹 테이프예요. 이것도 1,000원인데 월간 다꾸할 때 쓰면 귀여울 것 같아가지고 한번 사와봤어요. 그리고 얘는 스누피 클립보드 메모지인데 이것도 너무 귀여워서 사봤어요. 모눈 종이고요. 이렇게 밑에 스누피가 있어요. 이렇게. 스누피 너무 귀엽다. 얘도 2,000원이에요. 이건 제 링크펜 두 개 1,000원이길래 한번 사봤고요. 이것도 너무 귀여워. 이거는 예전부터 판매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표정 스티커들이 너무 귀여워가지고 인덱스로 쓰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. 귀엽죠? 이거는 60 다이얼인데 A5 사이즈고요. 5,000원이에요. 얘도 되게 예쁜 것 같아가지고 한번 사와봤어요. 만족해요. 귀엽다. 표지가 너무 예뻐요. 반짝이 들어가 있어요. 반짝반짝. 반짝이도 제가 하나 갖고 싶긴 했거든요. 저번에 60 다이어리 살 때 그냥 일반적인 걸 사느냐 반짝이를 사느냐 고민하다가 그냥 일반적인 걸 샀는데 여기서 반짝이를 사게 돼서 너무 기뻐요. 한번 지금 사온 걸로 간단하게 한번 조금만 꾸며줘 볼게요. 한 손으로 카메라를 들고 촬영해야 돼서 조금 미흡한 점 양해해 주세요. 일단 안 되겠다, 촬영 못 하겠다. 지금 마트에 앉아서 즉석으로 한번 다꾸 해봤는데요. 생각보다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. 너무 재밌어. 역시 다꾸는 재밌어. 이렇게 저렴하게 한번 다꾸를 해봤습니다. 귀여워. 구독과 좋아요 알림.